낮밤으로 소련과 싸우고 밤에는 코란 읽고 또 싸우고 코란 읽고 이 친구들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완벽하게 이제 변신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군 쫓겨나고 냉전이 해체되고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은 막 환영받고 왔죠. 무자이딘 출신들이. 근데 자기 딱 본 거예요. 사우디 왕실 리아드를 보니까 이게 뭐야? 왕자 7,700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식 왕자가 되면 품위유지비가 막 몇만 불씩 나와요. 일 하나도 안 해도. 그리고 막 제네바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여자들하고 놀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런 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청년들, 소련군과 10년 동안 싸우고 돌아왔던 젊은 청년들이 이거 모지하고 있을 때 오사마 빈 라덴 같이 어쨌든 짝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사실은 알카이다 같은 반왕실, 반미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렇게 혁명을 수출하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우리 애들이 격동해서 리아드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벌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 개론 시간입니다. 아, 중동을 공부하지만 중동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세상 유익한 시간. 아, 권력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이 프로가 아주 좋아하는. 네, 저는 이 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해 주실 인남식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 사우디 왕가 얘기. 족보를 일단 보니까 거의. 왕자들이 그 우리로 치면은 태조 왕건소부터 뭐 대서사시지 그걸 아주 집약한 걸 착 설명을 들은 것 같은 느낌. 저는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혹시 내세가 있다면 나는 그냥 아는 게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 사우디 왕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그냥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속편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근데 지난 시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 나 그런 생각 했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하여튼 야, 이 프로 너 지난 생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다음 생은 네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뭐 하나 찍어 봐. 그러면 사우디 왕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평생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하여튼 생각을 바꿨습니다. 장난 아닌데. 보니까 힘든가 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그런 생각. 지난 시간에는 사우디 왕자 무하마드 빈 살만까지 이어지는 스토리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 사우디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흔들하고 사우디의 석유의 패권도 흔들흔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위기 의식은. 또 눈에 보이는 위기의식은 이란발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란이 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딱 자리를 잡았고 바다 건너편에 저기서 딱 지금 자리를 잡고 뭔가 지금 이 왕실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이제 이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아라비아 반도 동쪽, 사우디 동쪽 요 이스트 프로빈스라고 하는 동부 주에는 전체 사우디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사우디 인구가 한 3,500만 조금 안 되니까 10% 정도 되는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시아파입니다. 사우디에 살고 있지만 시아파 인구고요. 이게 언제든지 영향력이 시아파로 넘어올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리아드 정부로.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은 혁명을 수출하는 나라고 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개념을 갖고 있죠.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오늘 드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그 갈등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냉전기에 중동에 자기 편 네 나라를 중심으로 딱 그 냉전에 일종의 봉쇄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밀려 내려오는 걸 막고 있었죠. 그 네 나라가 제일 중요한 파트너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나토 조약 나토 회원국인 터키 그리고 이란이었습니다. 근데 79년이 지미 카터 대통령 때인데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에 팔레비 국왕과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중동이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가깝기도 하고 소위 지금 중동판 쿼드 네 나라도 미국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쿼드네 진짜 그렇죠.
이란이 가장 안정적이다. 네. 나는 이란에 대한 이 신뢰를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한 팔레비 국왕한테 그걸 하죠. 왜냐하면 이란이 인구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지금 2020년 21년 기준으로 한 3,500만이라고 하면 이란 인구는 한 8,500만 정도 와. 됩니다. 두 배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는 규모가 비교도 안 되고 터키는 조금 더 북쪽에 있으니까 이란이 저기에 저렇게 안정적으로 지켜주지 못하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카스피해 이쪽은 전부 지금 소련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무너져버리는 순간 공산주의가 페르시아만까지 걸프 해역까지 내려오면 냉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란이 딱 자기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1979년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호메이니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지금 딱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사실은 이슬람 혁명이었기 때문에 소련과 이란이 무슨 결탁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교리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유대교보다 더 나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무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유일신 교리는 그래도 기독교와 유대교와는 공유가 되지만 좀 마르크시스트와는 우리는 도저히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슬람의 교리이기 때문에 소련과 이란이 결탁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가장 가깝고 안정적이었던 파트너가 갑자기 반미가 되고 그리고 자국 그 인질 52명을 1년 한 3개월 동안 억류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공포스러워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던 게 1951년에 그때 이제 그 팔레비 시아 때인데 51년에 이란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민족주의가 들고 일어나서 그때 무함마드 모사데그라고 하는 총리가 임명이 되는데요. 그 모사데그라고 하는 총리는 민족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왕정을 지금까지는 절대 왕정에서 입헌 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그때 51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모사데크였는데요. 모사데크를 이제 그 당시에 샤도 인정을 하죠. 국왕도 인정을 하고 이란이 그래 어차피 이제 안정적인 국가로 가면 되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왕정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명예혁명처럼 받아주자였는데 근데 이 모사데크가 뭘 하냐면 이란 석유를 국유화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를 내셔널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로 이제 국유화를 해가지고 영국의 지분을 다 강제로 박탈하고 쫓아내버려요. 아하. 그래서 그때 영국과 미국이 그때 이제 이게 그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게 지금 BP의 전신이잖아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신인데 그 지분이 있었던 미국과 영국이 결국은 53년에 모사데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권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이걸 우리가 오퍼레이션 아이악스 작전이라고 하는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네, 그러니까 네. 영미권의 정보기관 MI6랑 CIA가 개입해서 네. 여론을 부추기고 그게 막 공산주의와 연결돼 있다 이게 막 나오면서 이제 이란에서 총리를 바꿔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 버린 거죠. 이란 국민들은 그걸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모사데크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네. 모사데크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입헌 왕정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중동은 죄다 이스라엘 빼놓고는 절대 왕정 아니면은 그 권위주의 독재 공화정이었는데 네. 가장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찰나에 마치 토머스 제퍼슨 같은 모사데크를 영국과 미국이 날려버렸다고 하는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깊은 마음속 뿌리에 쟤네들은 언필칭 민주주의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도 이야기하고 선거도 이야기하지만 쟤네들이 한 걸 보니까 국가 이익 앞에서는 그거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사데그의 쿠데타로 다시 샤가 전권을 갖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61년, 63년부터 백색 혁명이라는 걸 합니다. 다시 이제 전권을 가진 팔레비 국왕이 그러면서 이란을 차제에 미국과 손을 잡고 아예 이슬람을 탈색시켜서 그냥 서구 근대 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중동의 고만고만한 왕정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 혁명을 하는 걸 우리가 White Revolution, 백색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백색 혁명의 골간은 제일 먼저 했던 게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토지 개혁의 첫 번째 타격은 누가 입느냐면 모스크와 모스크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전부 국유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성직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기반인 이것들이 전부 이제 나라에서 뺏기면서 세속화로 가는구나.
우리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시아파 성직자들이 불같이 화가 나고 호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반발 운동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동시에 또 하나 건드렸던 게 뭐냐면 그 수천 년 동안 이란의 경제를 운영해왔던 바자르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따지면은 이제 뭐 남대문 시장이라 그렇게 적합한 비유는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아무튼 상거래 바자 바자르 바자회 할 때 그 바자죠. 그렇죠. 예. 그 네트워크 있어요. 금융 네트워크인데 여기는 잘 추적이 되지 않는 블랙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자기들 간에 어떤 그 신뢰가 거래를 막 하기도 하니까 이제 왕실이 보기에는 나라가 현대화되려면 이런 블랙머니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개입을 하는데 당장 이제 여기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누굴 건드린 거냐면 금융 자본가들을 건드린 거고 종교인들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결탁을 합니다. 호메이니와 바자르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팔레비 국왕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백색 혁명이 틀린 거였냐? 뭐 그거가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한 나라의 군주가 나라를 근대화하는 프로젝트로 굉장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해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부가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팔레비 왕실에 딱 왕궁에 들어가 봤더니 막 어마어마한 금으로 도급 막 이런 다 이렇게 칠해져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 축제를 했다고 하는 쪽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메이니가 79년에 이제 딱 잡고 등장을 했는데 지금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요. 네. 혁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라의 국채가 어떻게 되느냐가 딱 나와줘야 되잖아요. 호메이니가 던졌던 국가의 시스템이 페르시아 말로 벨라야티 파키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슬람 법학자 통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신학자들의 통치 체제를 이제 이란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잠깐 뭐 같이 보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란의 이란. 공식 국호가 뭐냐면 Islamic Republic of Iran입니다. People's Republic이 아니라 네. Islamic Republic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뜨악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슬람 공화국이 뭐지라고 질문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정과 공화정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체제입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요. 인간의 세계 공화정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연임까지만 가능하고 3선은 못합니다. 예.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공화정이에요. 그런데 예. 뭐가 있느냐. 수프림 리더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는 12명의 가디언 카운슬이라고 하는 헌법 수호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가가 이 인간의 세계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내각이나 국회가 막 열심히 살다가 조금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슬람의 계율에 어긋나면 개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세속주의 공화정은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권이 주어져 있고 국민들이 선거라고 하는 정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대표를 고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게 아니라 주권은 알라께 있고 그 알라의 주권을 국민들이 대의해서 표시를 해주면 권력은 알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야 그게 독재지 뭐. 선거는 하지만 결국은 최고 지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독재에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 최근에 선거하는 거 봐라. 이상한 사람 대통령 막 나오지 않냐. 그렇죠. 근데 네. 너네 전혀 속수무책 아니냐 뽑히면. 다음 선거 때까지는. 네. 근데 우리는 최고 지도자,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는 성직자들이 코란을 열심히 연구해서 야 이거 알라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개입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라톤의 공화국에 나오는 철인 정치와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딱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슬람 체제인 거죠.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잘만 돌아가면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제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만 놓고 보면. 잘만 돌아가면이라는 게 어느 체제나 마찬가지지. 근데 혁명을 통해서 지금 이게 호메이니가 고안한 이 체제잖아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냥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 선거 가지고는 공화정이 되든지. 예. 근데 지금 이건 뭐가 문제냐면 최고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로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꼭 최고 지도자와 그 대통령이 결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예.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하산 로하니도 본인은 중도라고 하지만 최고 지도자와 계속 각을 세우고 이란 핵 합의를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함마드 하타미라고 하는 대통령은 더 나갔죠.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이 미국과 우린 잘 지내야 되라고 주장했던 대통령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제와 균형이 되고 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의 툴이 뭡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그 권위를 내세우는 방법으로서 뭐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국세청, 검찰 뭐 이런 네네. 게 있거나 아니면 군을 네네.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권위가 유지되는 건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나누어서 그 예를 들면 이슬람의 리더는 국왕이 말을 안 대통령이 말을 안 들면 어떤 장치를 하죠? 이걸 보시죠. 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란 정치 시스템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오른쪽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여기가 공화국이고요. 왼쪽이 네. 신의 세계예요. 그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가디언 카운슬이라고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게 네. 12명의 위원들입니다. 헌법 수호위원회인데요. 6명은 이슬람 성직자를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하고 예. 나머지 6명은 뭐 민법, 사법, 무슨 가족법 이런 법률가들, 법률가들이 들어와서 12명이 예. 법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우리 헌재와 대법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떤 행정 집행을 했을 때 그 헌법 위반임이라고 이 가디언 카운슬에서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구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매번 선거할 때마다 네. 이 가디언 카운슬에서 후보 리스트를 쭉 보고 얘는 돼, 얘는 안 돼 이러면서 후보자를 추려버립니다. 아. 왜 안 돼? 라고 하면 너는 이슬람에 요거 요거 어겼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정당으로 치면 공심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여야 막론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지도자의 지분이 6명 플러스. 저기는 당이 하나입니까? 원래는 정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당 없는데 이제 대각 보면 성향들이 있어서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가디언 카운슬이 사실은 수프림 리더의 가장 중요한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툴이 되어 있는 건데 바로 이 누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출마할 때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되고 나면 또 어쩔 수 없습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아. 이게 최고 지도자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국민들이. 아. 이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나랑은 좀 결이 안 맞아도.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눌러버리면 다수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도 푸미폰 국왕이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추앙을 받았던 게 그거 잘했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할 때 군인들한테 그래. 하면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고 아니야 안 들어오고 그걸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2009년에 사실은 그때 녹색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갖고 막 저항을 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서 바다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 왕정 국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보기엔 네. 우리나라는 내가 권력을 잡을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왕실이 아닌 한 사우디 가문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사우드 가문은 이슬람의 수호자를 막 자처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다 건너편에 시하고 약간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변종이고 약간 뭐 소수고 결은 나랑 안 맞지만 쟤네가 지금 구현하는 체제는 그럴 듯한데. 그러네요. 이슬람 성직자가 딱 자리 잡고 가르쳐 주고 말 안 들으면 와서도 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내가 평민이지만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 이란 대통령이 마흐무드 아흐마디 네자드라고 하는 약간 좀 이렇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고 좀 막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비성직자예요. 최초로 평민 출신이거든요. 테헤란 시장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걸프 왕정에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왜 우린 저거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왕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뭐 어디 영국이 민주주의한다, 뭐 한국이 민주주의한다, 미국이 그렇죠. 민주주의다. 아이, 그건 딴 세계야. 근데 지금 바다 건너편이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동부에
한 300만 되는 시아파가 살고 있고 그러면 뭐냐면 저 시아파 이슬람 정치 체제를 우리에게도 도입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적죠. 맞아 맞아.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새로운 이제 정치 체제를 딱 했고 그리고 이 혁명을 수호하는 수호대가 이제 IRGC라고 하는 이슬라믹 Revolutionary Guard Corps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83년인가 만들어진 건데 네. 이건 정규군과 또 다르게 이슬람 이란 체제가 막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에이스들 뽑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가 국내에서는 바시지 민병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이상한 반혁명 세력을 갖고 있는 걸 다 잡아내요. 굉장히 이렇게 막 국민들을 다 감시하면서 이제 반혁명 세력들 색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굿즈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던 이 IRGC 혁명수비대의 해외 부대, 특수작전 부대는 뭐냐면 이 이란의 혁명 체제, 벨라야티 파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를 이슬람권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쪽으로 미션을 갖고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냐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중동 지도를 보시죠. 여기가 지금 이란입니다. 혁명 이란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가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는 이라크예요. 근데 이라크는 전체 이라크 인구의 60%가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바그다드는 이란의 영향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바그다드도 이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와서 친이란 민병대들이 정치활동도 하고 또는 무장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에서 죽었죠. 그리고 시리아도 전체 인구의 75%가 순위파이긴 한데 약 9% 정도 되는 인구가 알라위파라고 하는 시아파의 변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부가 요 아사드. 알라위파예요. 네. 이 알라위파가 기독교와 드루즈하고 다 묶어가지고 13%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나머지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시리아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즈볼라가 바로 시아파의 민병된 거죠. 그러면서 이란이 자기들이 그 IRGC 쿠즈 부대를 통해서 이라크에서도 가서 활동을 하고 시리아에서도 이란 혁명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고 레바논에서도 이란식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게도 돈을 대면서 어쨌든 반미 전선에 나서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자 이슬람 혁명으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이렇게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란이 여기서 혁명한 것도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권이 우리가 이거를 시아 벨트 또는 시아이트 크레센트라고 해서 시아 초승달 지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년에 아랍 스프링이 나고 하나 더 사달이 났는데 바로 예멘이에요.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들고 일어나서 하디 정부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디는 수니파고 후티는 시아파입니다. 근데 이 후티 반군이 시아파다 보니까 이란과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보세요. 포위됐네. 거의 포위당했네. 포위당한 거예요. 포위됐어요. 이란의 이 혁명 사상이 포위당한 거죠. 그럼 이 포위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란과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비슷해요? 비슷한 거 지금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직 이란이 가서 그것까지 이렇게 이거 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계속 빚을 지게만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란에 무기도 받고. 석유도 받고 돈도 받고.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양가 감정인 게 아니 뭐 혁명해서 한 것도 좋고 이 시스템도 괜찮긴 한데 아이씨, 우리가 죽겠다 지금 제재 받고 이런. 근데 왜 돈을 저런 데다 쓰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네요. 근데 저 정권의 수호자 저 예를 들면 저 최고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의무네요.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존재 가치. 존재 가치네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가 이슬람 다와라고 하는 것 선교를 통해서 다룰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세상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전승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 중에 이슬람에 아주 이렇게 열심히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는 그걸 못하고 메카와 메디나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 변종 시아파 자기들이 보기엔 이단인데 얘네들이 그걸 하고 있다. 이슬람을 확산시키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하냐. 이게 이제 알카이다 같은 그렇게 생각한 게 오사마 빈 라덴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알카이다를 조직해서 왕실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된 건데 그게 통했던 이유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이슬라미스트 청년들이 그 세례를 한번 세게 받았던 게 언제냐면 1979년 80년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미국과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청년들을 모아서 아프가니스탄에 보냅니다. 두 분 혹시 그게 어떤 단체인지 기억나세요? 그걸 우리가 무자히딘이라고 해요. 무자히딘. 아. 그래서 소련의 붉은 군대와 이슬람 이 게릴라들이 가서 싸웁니다. 미국이 정보 주고 사우디로 기술 주고 사우디가 돈 대고 파키스탄이 현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소련군 무신론자들과 싸웁니다. 10년을 싸운 거죠. 89년에 나왔으니까. 이 친구들이 했던 거 뭐냐면 무자히딘들이 낮밤으로 소련과 싸우고 밤에는 코란 읽고 또 싸우고 코란 읽고 이 친구들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완벽하게 이제 뭐 변신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군 쫓겨나고 냉전이 해체되고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은 막 환영받고 왔죠. 무자히딘 출신들이. 근데 자기 딱 본 거예요. 사우디 왕실을 리아드를 보니까 이게 뭐야? 왕자 7,700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식 왕자가 되면 품위유지비가 막 몇만 불씩 나와요. 매달 일 하나도 안 해도.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완전히 전 세계 요트 타고 돌아다니면서 분탕질하고 그리고 막 제네바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은 거룩한 척 하는데 사우디에선 가서는 막 여자들하고 놀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런 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청년들 소련군과 10년 동안 싸우고 돌아왔던 젊은 청년들이 이거 모지하고 있을 때 오사마 빈 라덴 같이 그 양반은 그 친구는 뭐 가가지고 직접 싸운 건 아닌데 어쨌든 쫙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사실은 알카이다 같은 반왕실 반미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라고 하는 게 직접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뭐 동부의 나란과 담맘을 정복하고 리아드를 정복하고 메카를 뺀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렇게 혁명을 수출하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우리 애들이 격동해서 리아드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5년 7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한 거예요. 그나마 간신히 사우디 입장에서 볼 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핵합이 날려버리고 다시 사우디를 품어주면서 꼭 끌고 갈 것처럼 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핵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란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게임인 거죠. 일종의 중동의 세력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야, 근데 이란 아까 이란 내부의 그 갈등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 사실 이란이 제재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 받는 나라 아닙니까? 79년부터 받고 있죠. 네. 이란하고 북한 뭐 이런 건 이런 정도인데 경제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제재 받는 나라에 그 우리 대한민국 축구단이 가서 보면 또 멀쩡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양가 감정이 있는 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재 국면에서 야 국민의 웰페어에 대해서 뭐 하고 그런 거지. 저 혁명 정신 수출 이것도 이란 내부에서는 최고 그 지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건 이 독특한 시스템 아마 전 세계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런 정치 시스템은 이란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유일할 것 같은데 네. 저게 어떻게 영속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불안해요. 이 오픈 소사이어티에서 맞습니다. 그죠? 네. 특히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의 후예들이고 네. 1979년 혁명 이전에 이란은 테헤란은 그때 살롱이 즐비하고 그러니까 꼬냑 즐기고 아 그때 기록 사진 보면 이게 이란이에요 진짜. 완전히 뭐, 예. 근데 그게 와. 참 사람이 한번 그렇게 문화적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란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나요. 한 10여 년 전인데 좀 약간 긴장해서 갔죠. 악의 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란 갔다 오면은 미국 들어갈 때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렇다면서요? 비자 직접 가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저 미국에 사업하려면 에스타가 안 돼요. 이 전자 그러니까. 비자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갈 때 좀 겁을 먹고 갔고 그 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테헤란 국제공항도 좀 음습해요. 내리면. 근데 제가 다음 날인가 테헤란 대학에 가서 무슨 회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 테헤란 대학의 여학생들이 잔디밭에 막 거의 반쯤 눕듯이 앉아가지고 깔깔 웃으면서 진짜로? 막 대화를 하고 10년 전이면 호메이니 체제인데?
아, 지금도 뭐 똑같죠. 이슬람 체제죠. 네.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보고 막 손짓해가지고 뭐 어디서 왔냐. 이거 막 말을 걸어요. 복장은요? 복장은 이제 루살리라 그래가지고 아, 하고 있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이슬람 국가. 근데 이 이란은 아 이게 이슬람의 세례를 입고 이 벨라이트 파키라고 하는 혁명 체제로 들어섰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과 자유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안에서 끓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것까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시면 이란행 비행기를 타면 뭐 두바이나 이런 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릴 때쯤 되면 주섬주섬 여자들이 막 꺼내서 써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여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부르카를 끼고 딱 타가지고 있는데 이란 네. 여성들은 타가지고 막 신나게 막 기내식 먹고 이렇게 떠들다가 약간 이제 도착할 때쯤에 툴툴거리는 표정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이렇게 쓰는데 맞다야. 네. 근데 어떻게 쓰냐면 뭐 사람마다 달라. 이란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여성들은 다 부르카처럼 입지만 좀 개화된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 걸쳐요. 머리에다 살짝 걸쳐요. 그것도 보면 좀 돈 많은 사람들 에르메스나 버버리 같은 거 다 그러니까. 걸치고 일종의 네. 패션으로 써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금기가 뭐냐면 엉덩이를 가려야 돼요. 옷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딱 그것까지만 규범이라 바지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타이트한 바지 같은 걸 입고 거기다 살짝 위에 망토처럼만 하늘하늘한 망토만 걸쳐도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테헤란 시내를 걷다 보면 야 이게 오히려 무슨 런던이나 파리의 패션보다 더 이게 이제 보일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란이 저렇게 제재를 오래 받고 하면서도 어떻게 버티냐고 할 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그냥 막 아주 흑색 사회로 딱 바뀐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쉴 공간이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테헤란 공항의 시내로 이렇게 가보시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시내가 전부 차들이 막 그 트래픽이 엄청나서 지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를 생산을 하지 이 나라가? 제재 중인데. 제재 중인데. 물론 이제 뭐 다 우회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기술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중동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이 예,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어. 가보면 이제 우리 옛날 프라이드 모델 같은 게 막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란 에어의 굉장히 중요한 주력 부대가 보잉이에요. 제재 이전에 산 건데 지금도 떠요. 이란 항공에. 네. 근데 항공기 부품은 넘 1순위 수출 통제 수출 규제인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같은 기종을 다 뜯어서 쓰는 거예요. 제일 약한 놈을. 어 하나 해체해서. 해체해서 여기다 엔진 약한 놈을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야매로 만든 거죠. 똑같이 야매. 그냥 깎아서. 근데 떠요. 물론 이제 가끔 떨어지니까 안 타긴 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란이 생각보다 개방된 사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 테헤란을 몇 차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가봤죠. 그렇게 그 경관이 좋고 날씨가 좋다고 그러던데 좋은 시즌에 가면은?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들이 다 노후가 돼가지고 아, 공기가 돼서. 너무 안 좋고요. 저 산이 보이고 분지예요. 뒤에 토찰산이라 그래가지고 스키 타요. 뒤에 이렇게 하얗게 그러니까 상상이 돼. 이란에서 스키 탄다는. 네, 테헤란 우리 북한산 같은 위치에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 스키 타고 내려오고. 근데 추워요? 춥죠. 겨울에는 굉장히 춥죠. 눈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렇다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에 도착하면은 너무 막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라 이게 제재 40년 넘게 받는 나라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손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네트워크 이런 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저 이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을 한 경우가 있죠. 네. 예전에 그 대우일렉트릭 그거를 이제 이란에서 회사 이름이 내가 뭔지 잠깐 까먹었는데. 그걸 이제 샀다가 뭐 물르고 뭐 사고 뭐 이런 과정.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받았다가 네. 이제 돌려줘야 됐는데 네. 그 돌려줄 돈이 지금 은행원이 횡령해가지고 지금 아, 그런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에요. 은행이? 우리 은행 그 돈이에요, 그게. 이번에 600억 횡령한 네, 600억 횡령 그게 아니 원래...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그런 걸 하면 되나? 그러니까 이거 이란 줘야 된 돈인데 이란도 불쌍한데. 잠깐 쓰고 갖다 놓으려고 하셨겠죠.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구도만 이제 약간 좀 우리가 폭을 넓혀서 보면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였잖아요. 네. 이란은 반미의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와 그동안 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사우디와 가깝게 계속 중동에서 하다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부시가 팔 걷어붙이고 중동을 민주화하고 이 나라들을 다 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아 여기는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나오면서 중국 견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생각이 비슷했는데 여기를 그냥 내깔려두고 나오면 여긴 지옥이 된다. 중동이 지옥이 되면 제2의 9.11이 또 일어난다. 그러므로 9.11 저 알카이다나 이런 빌런들이 못 일어나도록 뭔가 이 안에서의 역학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합의라고 보는데 미국이 아예 이란을 확 옥죄입니다. 2012년에. 어떻게 옥죄냐면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팔게 해요. 밖으로. 우리도 그때 타격을 좀 입었죠.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제재가 작동을 하니까 그 2013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하산 로하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네. 하산 로하니는 공약이 뭐였냐면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 6월에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오바마 정부는 급파합니다. 특사들을.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CIA 국장하고 있는 빌 번스, 윌리엄 번스 대사가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하는 제이크 설리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때 이란과 막 급히 하는 거죠. 오바마의 생각은 간단했어요. 중동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과거의 쿼드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란 하나를 코너로 모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지분을 갖는 그런 균형 상태를 적대적이지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오바마의 보관이었고 그러려면 이란이 정상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죠. 한 2년 동안 막 해가지고 낸 게 이제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 합의였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란이 지금 딱 갑자기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 등장했다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건 미국이 완전히 우리 뒤통수를 쳤다. 이런 이제 입장이 딱 되어버리는 거고 그다음부터 중동에 지형도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전형적인 반미의 축이었던 이란과 친미의 축이었던 이 사우디 축이 이게 막 헷갈리는 게임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 구조가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란 핵 합의와 제시 요 문제를 또 이란과 사우디의 문제를 최근 이제 2, 3년의 문제로 좀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입시라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제 그 진도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배경이었고 재밌었는데 최근 한 이제 2년간 벌어졌던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밑줄 그으면서 다음 시간에 좀 배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